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우리 저 유승민 대표의 뭐 출정식이랄까 사무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특히 최근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국 경제의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것을만 논의하시려고 시작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라는 것이 경제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 심각한 양태를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. 뭐 그렇지 않아도 경제 문제라는 것이 국민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선거철마다 가장 심각하게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이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겹쳐 가지고서 4차 산업의 전환기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끌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런 걸 고려했을 적에 경제 전문가이신 우리 유승민 대표께서 처음 시작서부터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실질적인 이 경제 문제를 오늘 여기에 토론에 붙여서 가지고 토론을 함으로써 좋은 어떤 안이 도출되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무쪼록 이 개소식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유승민 대표께서 지향하는 바를 꼭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진심으로 기원을 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아무쪼록 많은 성원을 갖다 아끼지 마시고 우리 유승민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갖다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